트레이딩은 굉장히 빨리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버리지를 크게 설정하고 틱수를 위아래 다 발라먹으며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연속적으로 돈을 날리기 전까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연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길 때 극도로 흥분됩니다. 그러다가 돈을 날리기 시작할 때는 한강으로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서 돈을 꾸준히 벌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8가지 룰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장입니다. 실제로 300만원을 4억 5천만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 지표를 최소화하라. 모든 트레이딩 플랫폼은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평선부터 스토캐스틱, MACD, RSI, 일목균형표 등등 엄청나게 많죠. 트레이더로서 매매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많은 지표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바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원칙을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맞아 보이고 저것도 맞아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특히 트레이딩에서 성공하려면 정말 필요한 지표 몇개 빼고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유용하지 않는 지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지표들을 참고하게 되면 뇌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들이 모든 지표를 매매할 때 하나씩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그새 가격은 급등하거나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트레이더들은 항상 많은 지표들을 다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서 완벽히 익히는 것도 좋지만 특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할 때는 특정 지표 한두 개를 마스터한 뒤에 자기 확신을 갖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수들은 한두 개 간단해 보이는 지표로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입한 포지션과 말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자꾸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볼 때는 포지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 포지션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철저히 복귀한 끝에 매우 높은 확률로 포지션에 진입한 것일 테니까요. 내 데이터에는 없는 상방인데 라며 바코드가 결국에는 모니터를 부수면서 술 먹방을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포지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때로는 연속적인 손실을 야기하며 내가 진입한 포지션과 반대로 갈 때는 물타기를 합니다. 왜냐면 특히 선물처럼 변동성이 빠른 트레이딩은 웬만하면 몇 분, 빠르면 몇 시간 안에 정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악은 계속 물려있는 포지션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산을 당하게 되죠.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포지션이 손절을 건드리거나 시장과 반대로 가버리면 예외 없이 빠른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방지합니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뚝배기가 깨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바로 과도한 트레이딩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많이, 그것도 원칙 없이 하는 것은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다트판에 대고 다트를 던져서 맞추길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트레이더로서 가장 큰 고뇌는 무엇이냐면 바로 트레이딩을 정말 많이, 그것도 기준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히 뇌동매매로 이어지고 계좌가 망가지는 지름길. 아마추어에서 여러분들이 프로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트레이딩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들은 기회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립니다. 먹잇감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기다리다가 자리가 오면 달려듭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구 종말이 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승장에서 수익을 잘 내다가 수익을 내고 나면 나는 방금 전까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번 포지션도 괜찮겠지? 하면서 포지션을 막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손실이 나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방금 전에 손실이 났던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장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트레이딩을 무리하게 하다가 반드시 깡통을 차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그들이 얼마나 트레이딩을 기준 없이
많이 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든 돈을 다 날리기 전에는 말이죠. 네 번째는 바로 리스크 관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물 트레이더들은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적게는 한 두세 번 정도 매매를 진행합니다. 많은 트레이딩 횟수를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자본금에 맞는 계약수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에는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그 이상으로도 시작합니다. 평균 시드머니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투자한다면 한 계약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한 계약이란 한 호가당 10달러 정도로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목표 수익금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하나의 포지션에 너무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벌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기술들, 진입하는 스킬, 기술적 분석들은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트레이딩 플랜을 짜고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알파 수익이 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연료는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없다면 한두 번의 트레이딩으로 계좌는 박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베스트는 한 번의 매매에서 1% 혹은 2%의 자본금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시드머니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1% 혹은 2% 미만이 가장 좋고,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확률 높은 매매 기법을 익히면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300만원 기준으로 한 번 매매 시에 30만원 미만의 손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명확한 진입 청산의 기준을 만들어라. 스윙 트레이더나 오버나이트 트레이더와는 다르게 데이 트레이더들은 보다 더 명확한 진입 청산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즉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10번의 매매를 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특별한 전략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다가 또 다음 매매할 때는 역매매를 봤다가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전략이 추세장에 통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이 비추세장에 통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 추세가 강한지 혹은 약한지, 완벽한 하락인지 상승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운칠 기선만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중 8구 왜 돈을 날렸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명확한 기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6화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진입한 이유와 손절한 이유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 트레이더일수록 이평선이든 5일이든 뭐든 확률이 꾸준히 70% 이상 나오는 것 기준으로 명확하게 그 기준을 머릿속에 받고 새로운 기법을 테스트할 때는 적어도 소액으로라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소액은 시드머니의 10분의 1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법을 마스터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트레이딩 셋업을 추가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트레이딩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뭐든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는데 특히 트레이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하려면 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더들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핸드폰으로 매수 매도 버튼을 클릭해서 손실을 보고 시장에 유동성만 공급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유튜브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사람, 밥 먹으면서 트레이딩하는 사람, 식당 가서도 트레이딩하는 사람, 심지어 운전하면서 친구 만나면서, 여자친구 만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유동성이나 변동성이 커질 때 트레이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기준 없이 모든 시장을 씹어 먹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얼마 안가 계좌는 깡통이 될 겁니다. 트레이딩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에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면 하루에 한 두세 번의 매매로 당일 수익률을 채우고 편하게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핸드폰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웬만하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집중하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완벽히 그 차트에만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제대로 된 움직임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는 맞는 자리가 오지 않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오지 않고 끝나면 거기서 중단해야 되고요. 특히 코인 선물하시는 분들 종목 찾아 산말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은 다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특히 알트 하시는 분들은 FTX에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만 집중해서 보세요. 해외 선물은 그나마 종목이 많지 않아서 진입자리가 많지 않으면 걸을 수 있지만 코인 선물은 기본 100종목이 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포모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딩과는 거리가 멉니다.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빠른 회전율을 원한다. 그러면 트레이딩을 하시고 느긋느긋 천천히 물려있어도 천천히 트레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트레이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바로 지표 발표를 조심하라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큰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사리는 게 좋다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발표있는 비농이나 GDP 혹은 FOMC의 이벤트가 있다면 그 날에는 매매를 아예 쉬어버리거나 지표 발표 한 2시간 전까지만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빅 이벤트가 있다면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들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스닥 선물처럼 매일 변동성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은 미장 개장 전후 30분은 웬만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날이거나 그런 구간에는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대박나면 고점 혹은 저점을 잡고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그 반대로서는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매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손익비가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아서 정말 적은 손절라인을 걸어두고 소액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원칙은 매일매일 복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익이 날 때는 더욱 손실이 날 때는 더더욱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실력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귀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6시간 동안 칼을 갈고 2시간 동안 나무를 벤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돈을 벌었는지의 명확한 이유와 근거, 손실도 왜 났는지 진입 이유와 근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게 좋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그 순간 감정적인 상태까지 기억해내서 복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뇌동매매는 적어지고 우상향시키는 트레이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8가지 원칙을 하나씩 지켜간다면 일간, 월간을 넘어서 연간까지 상위 1%의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들을 배출시킨 5.21 이론 이북을 무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고정 댓글란에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